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2회독 제2부 보겠습니다. 535페이지. 금화차 이번에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사마열흘 TV 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물권행위. 물권행위에 관해서는 본장 제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번의 등기. 등기는 물권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한 등기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제3절에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등기가 물권 변동에 의해 갖춰져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등기가 물권행위와 결합하여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그것이 유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등기법 등에 따라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물권행위와 일치, 등기원이 올바른 기록 등과 같은 실체관계와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앞에 요건을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고 뒤에 요건을 실질적 또는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도 있다.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그렇다. 따라서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 등기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의 문제들에 관하여 차례로 논의하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등기의 형식적 요건. 방가로 1번의 등기의 존재.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 존재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빨리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 건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로나 등기가 일단 행하여진 뒤에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존재를 잃은 경우에 그 등기의 실체 536페이지 법상의 효력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경우를 나눠 본다. 양가로 A. 등기부가 손상된 경우에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전산운영 책임가는 등기부 부분 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를 복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가 복구된 때에는 복구된 등기는 이전의 등기와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손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등기부가 손상된 동안 다른 등기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의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가 이때도 소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겨야지 주저되나 다른 자료가 존재하여 후에도 그것이 복구될 수 있다면 다른 충돌하는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부의 손상은 개정 전의 등기상의 등기부의 멸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정 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3개월 이상으로 행해진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었고 멸실 회복 등기가 행해진 때에는 등기된 권리는 본래 순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해도 등기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새겨졌다. 문제는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가 없는 경우였는데 그에 관하여 학설은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판례는 소유권의 경우에는 회복 등기가 없어도 소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한물권에 관하여는 고등기법 제24조의 규정상 소유권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회복 등기가 없을 경우에 완전히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확언을 하고 있지 않다.
양가로피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 경우에 관한 학설은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동시에 그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권리자는 권리를 잃는다는 견해. 이번에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말소된 등기에 회복 등기를 할 수 있고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 명인으로서는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최종 명인으로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를 한 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회복 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다만 근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후에 목적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이 경매되면 그 위에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이유로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537페이지 그러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매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담보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이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파한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에 의사 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근저당권 소멸한다고 하는 이 예외적인 판결은 근저당권과 경매의 특성에 의한 것인 만큼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겠다. 사견으로 이 경우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면 이때에만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되고 또 우리 법제상 실제와 다른 등기가 행해질 여지가 많음을 고려할 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시에 등기부에 옮겨 적으면서 누락된 경우 등기된 사항이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등기가 잘못으로 빠진 경우에는 방가로와 절반의 등기 효력을 잃는다는 견해와 2번에 등기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 3번에 등기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전 등기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값이 상대하고 있다. 참고로 민법주의에서 김항식님은 공무총리 김항식님 그분 맞습니다. 그 민법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사견으로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 등기가 가능한지와 관계없이 등기는 효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방가로 2분의 관할 위반의 등기 또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등기가 아닐 것.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한 무효의 등기는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방가로 3번에 물권 변동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권.
유효하려면 그 등기는 당연히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양가 배분에 우선 그 부동산이 존재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동그라미 번에 표제부의 표시란에 기록이 실제의 부동산과 일치하고 동일하거나 사회관용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제부의 등기 및 보조 등기는 무효이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등기도 효력이 없게 된다.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538페이지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 건평, 구조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 건축시기, 건물 종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우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약 표시상의 착오 또는 우려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식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어느 등기가 그 표지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되긋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의 등기, 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포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아 잠시만요 등기부상 그 지번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부동산 등기법 제56조 1항에 비추어 분명하다. 양가로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나 건물 대지의 지번은 부동산의 동일성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한 지번이 등기 절차상의 착오 또는 빠뜨림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잘못 표시되었다면 경정등기가 허용되는가?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행하실 수 있다. 따라서 지번의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보조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번의 경정을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가 그러한 입장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지분 표시에 관한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지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존재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그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539페이지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정당하고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조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경정등기 전후에 그 각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는 믿고 등기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경정된 등기는 그때부터 공시의 기능도 일반 등기와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와 상반되는 종전의 보는 판례는 파기한다. 예, 판례가 굉장히 기네요. 예. 막 중간에 숨을 여러 번씩 쉬어야 됩니다. 예. 양가로 이외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의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는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인에 착오나 유류가 있었다는 것을 유로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표시의 등기가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어도 당의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착오 또는 유류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에 하나여 바른 표시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 부동산을 표상하는 다른 등기용지에 이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도 잘못된 지번 표시가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잘못하여 경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이다. 방금 4번이 이중 등기의 문제. 우리 등기법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만을 둔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면 비록 그 등기가 부적법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중으로 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이중 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그것이 이중 등기 효력의 문제이다. 주의할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의 표식에 있어서 실물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도저히 그 부동산의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 상황에 합치하는 등기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실제와 다소 불합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동일성이 있는 될 수 있으면 이중 등기로 된다. 예, 약서를 보겠습니다. 1번의 절차법설 실제법설 절충설 540페이지 절차법설은 이중등기의 경우 2등기는 제1등기의 유효무효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 실체법설은 단순히 등기의 선언만을 따져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체관계를 따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요구한다.
절충절은 원칙적으로 절차법서를 취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인데, 예외를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된다. 그중 하나는 현재 판례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2등기가 무효이지만 제2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제1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임이 밝혀진 뒤에는 예외적으로 1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나머지 하나는 원칙적으로 2등기가 무효이지만 제1등기가 유효했더라도 제2등기가 1등기의 명의의 권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등기의 실체관계에 의한 등기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양가로 나의 판례. 판례는 처음에는 동일 명의인이 이중 등기이든 명의는 달리하는 이중 등기가 언제나 2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절차법설 입장이 있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전원합체 판결에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 대해서 실제법설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 후 절차법설을 따른 판결과 실제법설을 따른 판결이 병존하여 일관성이 없었다. 그 뒤 1990년에 전원합체 판결에 의해 엇갈리던 판례가 통일되었다. 그에 의하면 제2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1등기가 무효이고 제2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2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 이는 절충소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변천한 판례는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것이다.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판례는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면 현재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에는 언제나 제2등기가 무효이고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등기가 무효이지만 1등기가 원인 무효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2등기가 유효하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기억.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 부동산의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하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터잡아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등기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이전 등기가 멸실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라고 하여 달려볼 것이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에 등기 명의인을 541페이지 달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 각 회복 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 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 회복 등기된 것이므로 그 회복 등기 때문에 나중에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월신 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일 등기인지 중복 등기인지, 중복 등기라면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 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 멸실로 회복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96년 11월 19일 평고 판결 부분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어내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 보존 논의가 된 경우에 후보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시 판결에서와 같지만 전 동기로부터 경유된 원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 등기 및 예터자가 경유된 피고된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 등기자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한이 없이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가로 이어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 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이사로 평면 공인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 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는 없고 선행 보존 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가로 다 사견. 생각헌데 1설은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충실하고 감명하기도 하나 제2등기가 실제적 무효권을 갖추었다면 제2등기를 말소한 뒤에 다시 등기를 하여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설은 지나치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번 설은 첫째 경우에는 이중 등기의 대부분이 유효한 제1등기가 있는데도 2등기인 줄로 잘못 알고 새로이 2등기를 한 경우라면 실제 현실에 비춰볼 때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 예외 인정 무의미하게 된다. 결국 절차법에 충실하면서도 예외 인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3설 중 둘째 견해를 취해야 한다. 542페이지에 그에 의하면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절차법설에 따라 언제나 2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이중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1등기가 무효인 때는 물론이고 제1등기가 유효했더라도 제2등기가 1등기의 명의에 관하여 기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등기의 실체관계에 기한 등기를 보아 존속시키게 된다. 그 밖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을 것.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해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 신청의 방법과 시기가 규제되고 있다. 등기 신청이 이들이 정하는 절차에 위반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될 것이나 흠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행해졌다면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는 한 그것만을 이유로 등기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때에는 등기가 실제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지에 의하여 유효 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의 의사가 있고 또 등기가 실체적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기억. 위조된 소유에 의한 등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적법한 물권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부동산에 관한 근상권 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기는 그 표시하는 물건의 설정이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등기 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사망한 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재산 상속인의 의사에 조차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실질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양가로 리을 가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동계약 당사자 간의 등기 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동계약에 터졌고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해 하여 그로써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양수인은 소유권의 개념으로서 통합되어 그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취득한다고 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다투는 데 있어서는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옮겨져 있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등기가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동등기가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경우까지를 이를 포함시켜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예, 판례가 좀 굉장히 기네요. 543페이지. 양가로 미음에 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로서 결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등기의 형식적 무효 요건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실질적 무효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